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재향 경호회는 2019년 11월 2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재규 강원경찰청장, 김진태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당위원장 및 경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주년 경호회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호회 날 행사는 안전한 강원도를 위해 투신하였던 전직 경찰관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강원 경찰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경호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실시되었으며 4,447명의 경호 회원들이 도내 전역에서 강원 경찰의 발전과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재규 강원 경찰청장은 현재의 강원 경찰을 있게 해준 경찰 선배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에는 경검 수사권 조정의 완성과 더불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믿음직한 강원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